미안. 당황했지, 갑자기 불러내서. 이거. 이게 뭘까요? 대추 생강차야. 준영이 내일 시합 있다면서. 내가 주면 안 챙겨 먹을 것 같아서. 뭐야? 나의 뜨거운 사랑이다. 뭐야, 뭐 생강차? 묻지도 말고 따시지도 말고 쭉 들이키시게 딱 약이다 생각하고. 아, 좋다. 이제 좀 풀리네. 그래? 다행이네. 그러니까 시끼야, 어? 차갑게 좀 하지 말고 잘 좀 해보지 좀. 그러니까 시끼야 좀. 그러니까 내 말은,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차니까 이게 감기 바이러스가 막 침투하고 그러는 거 아니냐, 뭐 그런 말이지 내 말은. 그러니까 야, 내가 갑자기 똥이 마르네. 급똥이 와가지고. 야, 나 똥 때리고 올 테니까 그거 다 마셔라. 남기지 말고. 뭐래? 야, 그리고 목소리는 얼마나 또 섹시한 줄 아냐? 완전 높지도 낮지도 않은데 완전 꿀성대. 어? 깼을 때 들었을 그 왕자 목소리가 이랬겠구나 싶은데. 아 진짜? 아 아까 보기만 하고 목소리를 못 들어봤네. 씨. 웃을 때 눈가에 주름이 살짝 지면서 하얀 이가 싹 드러나는 듯 완전 심쿵. 야 마음이 달캉해지는 게 너무가 너무가. 야 그리고 진짜 결정적으로 내가 반하게 된 건 너 이 대목이 중요하다 너. 바로 자상함. 야, 난 머리털라고 그렇게 매너 좋은 남자 처음 봤다. 야, 그 가식이 아니라 원래 성품이 그런 거 있잖아, 왜. 선생님하고 같이 있잖아? 그럼 내가 아주 예쁜 여자가 된 것 같아 착각이 들어. 모르겠다. 나는 그런 대접 받아본 적이 없어서. 어쨌거나 완전 환상이야. 다정하고 젠틀하고 듬직하고 정준영이 동생인 게 믿어지지가 않을 정도로 완전 어른 남자, 어른 남자. 야, 네 얘기 들으니까 내가 직접 만나보고 싶다. 보면 뭐? 설마 너 한 남자 두고 나랑 머리끄댕이 잡을 건 아니지? 너 좀 내가 조심스럽다, 내가. 어? 일단 본능적으로 막 뿌리고 보잖아. 야, 내가 아무리 궁해도 네 남자를 탐하겠냐? 내 남자? 니들 여기서 뭐하냐? 아, 뭐 하긴 오줌 쌌지. 안 그래도 나가려고. 야, 얼른 나가자, 얼른. 야, 니들 혹시 내 욕했냐? 야, 니들 그러는 거 아니야. 아까부터 둘만 없어지고 말이야. 아이, 말도 안 돼, 진짜. 우리 오기가 욕할 때가 어딨어, 진짜. 그럼 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얼른 나가요, 나가. 응, 나가요, 나가요. 좀. 야, 목주 너 왜 한 방에 한 개냐? 야, 증량하려면 팍팍 좀 먹어야지. 내 거까지 먹어. 어, 고맙다 선우가. 아우 선우가 나 물 한 잔만. 아 고기 급하게 먹었더니 목에 걸렸나 봐. 야 여기 물. 이제 내려갔네. 오, 금사수 오늘 페이스 좋은데? 안 된다. 한 더 먹어. 지금 가는 거야? 어, 6시에요. 근데 이러고 간다고? 레알? 진심? 왜? 이상해. 이상해. 6시랬지? 5분만, 5분. 오케이. 최선을 다했습니다만.
알았어. 봐봐. 이왕 가는 거 잘해 임마. 어? 알았다고. 들어가시라고. 컨디션도 그렇고 내가 따라가 봐야 되는. 아이고 훈련이 뭐라고 진짜. 그러니까 가서 좀 열심히 해. 너 나보다 수영 못하잖아. 어, 이 잔인한 시기 이거. 알았다 임마. 어? 주제 파악하고 열심히 하려니까 얼른 가라 이 시끼야. 아주 그냥 1등 못하게 말봐. 그냥 아주 그냥. 발끈하긴 귀여운 자식. 간다. 잘해 진짜. 스타트 집중하고. 아 이번엔 전복구이야? 저번에 전복 삼계탕 먹었잖아. 아 그때 시장에서 급주한 그냥 전복이고 이번엔 완두 전복이라고. 내가 너 먹이려고 10년 동안 연락 끊었던 친구놈한테 전화를 다 했다 임마. 아 그러니까 이따가 시간 내서 와. 오늘은 절대 애들 달고 오지 말고. 너 먹을 것도 모자라. 서른 마리밖에 공수 못했어. 아 알았어 일단 끊어. 어디 가냐? 혹시 클리닉? 알면서 뭘 묻냐? 나 시합 가는데 잘 하고 오라고 기 좀 모아주지. 잘나신 분이 어른이 알아서 잘할까? 어? 행운을 안 빈다 실수나 해라. 어우 절심통 저거 진짜. 안 그래도 심장 쫄려 죽겠구만. 악담을 하고 있어. 죽었어 너.